안녕하세요. 아, 팀장님 여기 와 계시네. 오랜만입니다. 네. 의료진들과도 사이가 각별해 보이는데요.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너무 자주 뵈면은.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암치료와 면역관리를 병행한 지도 어느덧 5년.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온 만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항암 치료는 이미 종료됐지만 꾸준히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들어가세요. 면역 치료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치료 요법입니다. 수술이나 항암 같은 표준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역과 체력을 관리하며 50번이 넘는 항암 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는 승준 씨. 치료를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병원 비상계단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중에 항암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기 위해 항상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3층부터 여기 11층까지 156계단이에요. 156계단인데 제가 하루에 3번을 왕복을 했죠. 수술하신 몸으로? 네, 수술한 몸으로 여기를 아침 먹고 156계단씩 10번을 올라가라 그래서 1560계단을 움직였고 매일 여기를 운동을 해서 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항암을 받은 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암을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매일 오르내리던 이곳.